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눈치우시나 이제 허리 안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힘듦이 되었고 어려움이 된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것입니다. COVID-19이라는 이 전대미문한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크거나 작게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겪으며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 자체가 그냥 고통이면서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질병, 이 역병을 주시는가?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더더욱이 왜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 같은데 이들에게도까지 고통을 주시는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포틀랜드에 살았던 5살 소녀 줄리아나 스노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아이가 줄리아나 스노우입니다. 이 아기가요, 불치병에 죽어가고 있을 때 줄리아나가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에 따뜻한 집에서 조금이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것이 이 5살짜리 아이의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줄리아나는요, 재미교포에서 그 어머니를 두신 그 미국에서 태어난 그 성장한 신경외과 의사로 성장한 어머니 미셸 문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아빠인 스티브 스노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인데요. 한국 이름은 유리입니다. 유리. 이 줄리아나가 첫돌이 한참 지났는데 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그 유리가 가지고 있던 희귀병을 알게 됩니다. CMT라는 그 한국말로 하면 샤리코마리 투병이에요. 이 부모의 유전자 질환을 물려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발과 손의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대부분의 이제 2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줄리아나는 부모의 유전 질환이 변종돼서 더 심각한 상태였더라고 해요. 유리의 병세가 점차적으로 악화되면서 팔과 다리, 호흡기, 근육까지 약해지면서 이제는 산소를 넣어주는 저 가압식 마스크를 늘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 CPAP이라고 그러죠.
다섯 살짜리 유리가 홀로 앉거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책이나 장난감조차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음식물은 배에 연결한 호수로 섭취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감기가 와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미셸은요, 줄리아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딸이 나눈 그 대화를 자기의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던 그분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엄마와 딸 줄리아가 나누는 대화예요. 줄리아나, 만약 아프면 병원에 또 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병원에 안 갈래? 병원에 안 가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 하늘나라에 너 혼자 가야 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내가 이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병원에 가면 내가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알고 있어. 엄마가 울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 내가 너무 그리울 거야. 괜찮아. 줄리아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미셸은 어머니가요, 그 줄리아나 어머니가 병원을 떠나서 1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기념일을 보냈다. 줄리아나가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나는 지금까지 줄리아나가 우리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해 2016년에 줄리아나는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왜 이런 일이 이 아이와 부모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다섯 살짜리 아이의 결정은 우리의 질문의 답을 그 부모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줄리아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결정한 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어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줄리아나는요 자기의 병의 끝 고난의 끝 그 죽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중에 그 엄마와 아빠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곳.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이 이런 아이의 것이고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회개한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0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리아나의 엄마에게 줄리아나가 결정한 이 죽음을 정말로 선택하고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엄마와 아빠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줄리아나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믿음을 알았고 믿었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천국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요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은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가족들과 보냈다는 거예요. 이 그 TV 뉴스 중에 뉴스 이렇게 클립된 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많이 떠나요.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 Let it go 라는 Let it go, let it go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천국이 실제임을 알았고요. 아빠와 엄마와 오래 살 순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복이 있는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누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살짜리 아이가 누리는 축복을 어른들이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어른들이요 줄리아나와 같은 고난을 가지면요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을 가졌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니 외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고민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시간에서 괴로운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며 살아가기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다섯 살짜리 줄리아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그 아이가 불쌍하고 그 부모가 불쌍합니까? 측은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다섯 살짜리 줄리아나도 아는 천국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외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 측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줄리아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 이 알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말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는 게 신체적인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안다. 그래서 영어로 know. 성경에서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하되라고 할 때 이 동침이 바로 know, 야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즉 실제적인 접촉에서 경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야다예요. know, I know you 이 이야기예요. 줄리아나가요 이 야다의 경험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만졌어요. 천국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진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야다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난의 여정이었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고난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진 야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요 고난을 맞이하고 산 사람들인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만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하면 생각하는 욥이 있죠. 다윗도 있죠. 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시작했고요. 알게 됐고요. 경험되었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약속, 영원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과 좋은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그 야다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의 축복은요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 야다의 축복은요 참 하나님과 천국을 고난 중에서 경험하고 만지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요 하나님의 그 야다, 그 만지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니 고난이 그냥 고난과 힘듦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야다의 은총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그들이 바라보고 발견한 것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본문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하는, 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을 체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여 나에게는 죽음같이 다가왔으나 그 죽음같고 지옥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지면 즉 야다하여 하나님을 만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건 할렐루야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야다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그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경험한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우리의 그 역경을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이미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어려움과 힘듦으로 살아갈 때 정말 소망조차 없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되었고 야다의 체험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하는 것, 야다를 경험하는 것,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택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경험하고 야다하며 만지며 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은요, 주님을 만나고 만지는 이 야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고난의 삶 속에서 야다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야다로 경험해야 돼요. 야다로.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알면 안 돼요. 아니라 처절한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경험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만지는 것, 야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에 살아가는 천국을 유산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 천국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그것을 미리 만지고 그 영생의 비밀을 알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천광의 영광을 만지며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유업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의 유업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살짝 맛보며 만지며 그 축복을 경험하는데요, 그리고 그 소망을 얻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천국의 능력과 천국을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삶, 어려움, 고난을 이기는 그 극복하는 절대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요, 아는 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주님이 주신 그것, 그 천국을, 그 전통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승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굳건히 서고 그 천국 전통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전통,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천국 전통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전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우고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믿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이 천국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로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통은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거는 일어나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행동 양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전통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고하고 살아야 할 행동 양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이 전통을 지키면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하늘의 축복, 천국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이 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소망,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살면 우리의 고난은요,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며 소망,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괴로움과 고난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삶, 고난의 삶 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는 그 눈물도,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눈물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과 천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야다 알고 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그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여러분 천국을 지키며 천국을 가르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민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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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야다의 축복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만지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위로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야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심령들마다 그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에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그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그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 가정들 그 심령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야다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야다가 그 경험이 알아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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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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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두려워진 마음 하나님 주님을 만지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두려움과 아픔 하나님 주님을 만지며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확증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 이 대면 예배 있지 않아서 그 성찬을 함께하지 못하나 그 집에서 그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야다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하나님 용기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뛰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리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